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든다. 공원녹지과. 그 부서가 알고 싶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신규 공원 조성은 물론 공원의 노후 시설 정비와 개선을 통해 쾌적한 공원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권 내 주민 쉼터와 마을마당 관리를 통해 구민들이 언제든 편안하게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며 도시 어린이들에게 청량감 가득한 놀이공간을 제공해 공원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 옥상과 도로면 구조물의 벽면 녹화를 통해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와 같은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수준 높은 가로녹지를 조성하는 한편 학교 내 다양한 유형의 생태 학습 공간을 조성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하고 자연 친화적인 교육 환경과 부족한 녹지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구청 광장과 효창공원역 광장에도 다양한 향토 작물을 심어 자연 체험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골목길과 자투리 땅을 활용해 가로 경관 향상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원녹지과에서는 응봉공원 유아숲 체험장을 운영하며 구민의 휴양 기회를 제공하고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통한 건강한 산림 생태계 보전과 아름다운 녹지 경관 조성, 해빙기와 풍수해를 대비한 위험 수목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 부서가 알고 싶다. 구민 누구나 만족할 만한 아름다운 녹색 도시를 만드는 공원녹지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